자, 여태까지 시나리오 정리. 자, 특정 사원이 공보 부서 소속이다. 자,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EMP, 이게 뭐죠? 사원 테이블이죠. 사원 테이블에 네임 칼럼을 두었다. 자, 요게 1차죠, 1차. 처음이고. 자, 그래서 단점이 뭐예요? 장점은 뭐다? 장점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뭐예요? 특정 사원이, 사원이 어느 부서 소속인지 바로 알 수 있다. 단점 뭐야? 단점. 단점은 부서명이 바뀔 때, 네, 여러 군데를 고쳐야 한다. 그래서 바꿨죠. 자, 특정 사원이 홍보부서 소속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EMP 테이블이 뭐예요? ID 칼럼을 두었다. 장점은 뭐예요? 장점, 더 이상, 더 이상 부서명 변경을 이 고생스럽지 않다. 이제 뭐예요? 그냥 정말, 네, 요 테이블 있죠? 요 안에서만 바꾸면 됩니다. 단점은 뭐예요? 요렇게 했을 때 특정 회원이 어느 부서 소속인지 뭐예요? 바로 알 수는 없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현재 이런 상태고요. 자, 이 와중에 뭐예요? 야, 사장님이 야, 우리 회사에 누구 다니는지 뽑아와 라고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사장님이 표정이 안 좋았다. 이걸 부서명으로 바꿔주는 센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우리 DB가 있고, 여기 이제 부서가 있죠, 부서.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이 있죠. 요거는 디파트먼트, 그 다음 뭐 이건 EMP. 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1번, 2번이 있죠. 그 다음 여기 뭐가 있다? 홍보. 그 다음 뭐예요? 홍보랑 기획 있죠. 근데 마케팅으로 바꿨나요, 우리가?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1, 2, 3. 여기는 이제 홍길동이 있죠. 홍길순이 있고, 네, 임꺽정이 있죠. 근데 여기가 부서 번호인데 이 녀석은 1번, 1번, 2번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네, 요 정보 가져와야 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요 정보 가져와야 돼요. 그 다음 뭐도 가져와야 된다? 얘가 아니라 뭘 가져와야 돼요? 얘를 가져와야죠.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명령어가 뭐냐면 셀렉트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셀렉트 from EMP 이렇게 하면 뭐예요? 네. 여기 뭐다? 부서명이 빠졌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쉼표를 쓴 다음에, 네, 쉼표를 쓴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쉼표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조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인.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몇 개가 됐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섯 개가 됐죠? 자, 이거를 무분별한 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여기 데이터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여기 데이터 몇 개 있다? 2개 있죠? 그러면은 m 더하기 n이 아니에요. 여기 m이 몇 개죠? m이 3개죠?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고 m 곱하기 n으로 들어가요. 곱하기. 그러면은 여러분 되게 간단합니다.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조합을 보세요. 이게 조합 1입니다. 그 다음 이게 뭐죠? 조합 2. 그 다음 이게 뭐예요? 조합 3.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조합, 조합 4죠? 얘에 대한 조합. 아이고, 그게 아니죠. 얘에 대한 조합, 조합 5.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조합, 조합 6.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그냥 합쳐집니다. 첫 번째 조합, 네, 두 번째 조합, 세 번째 조합, 그 다음에 네 번째 조합, 네 번째 조합은 네, 얘랑 얘랑 합쳐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합, 얘랑 요 녀석, 다섯 번째 조합은 얘랑 얘죠. 이렇게 여섯 번째 조합,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붙어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 그다음 뭐 나오죠? 홍보. 그다음 뭐가 나와요? 또 1, 홍길동. 1,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 녀석하고 이 녀석 붙어 나옵니다. 그게 끝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상한 게 나오는 거, 이상한 거 뭐가 나오냐면은, 자, 실제로 이 홍길동은 몇번 사원이죠?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홍길동의 부서번호 1번이에요.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여기를 경계로 좌측은 뭐예요? 좌측은 사원 테이블.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여기는 부서 테이블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조합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요 2번 홍길순과 이 녀석의 조합은 뭐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요 2번이 이렇게 있네요. 임꺽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임꺽정 같은 경우 부서번호가 2번인데 1번이랑 붙었잖아요. 네, 이렇게 붙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홍길동의 부서번호는 1번인데 또 2번이랑 붙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한 조인이 발생합니다. 무식한 조인. 이렇게 하면은 사장님한테 혼난다. 기본적으로 m 곱하기 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상한 데이터가 섞여 있어서 혼나죠. 자, 여기서 이상한 데이터는 이거예요. 요거 이상한 데이터죠. 요거 이상한 데이터고 요거 이상한 데이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확실하게 여기다가 이너 조인이라고 써야 돼요. 이너 조인. 그러니까 이너 조인이랑 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너 조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나는 EMP와 요 녀석을 동시에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얘네들 간에 올바른 규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사원 테이블에 요 녀석과 그 다음 부서 테이블의 번호랑 같은 것만, 그러니까 얘 같죠? 얘 같죠? 얘는 다르니까 탈락. 얘 다르니까 탈락. 얘 다르니까 탈락. 얘 다르 같으니까 이렇게 같은 것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녀석의 뭐예요? 아이디랑 뭐예요? 아이디가 같은 거. 이렇게만 해주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만 하면은 데이터가 뭐예요? 아까 쓸데없이 많이 나오던 게 이렇게 나오죠. 잘 나옵니다. 이거를 정답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요거는 사실 요거랑 똑같다. 요거랑 이거랑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랑 이건 똑같아요. 네. 근데 이러면 이제 사장님한테 혼나죠. 이런 이상한 데이터 주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인 조건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다 필요 없거든요. 다는 필요 없고 뭐만 필요하다? EMP 것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다 나오지 않고 보세요. 줄었죠? 네. 여기가 줄은 거예요. 요 칼럼이.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오직 뭐만 필요해요? 다 필요한가요? 다 필요하면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면 됩니다? 네임.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얘도 네임이고 얘도 네임이니까 이름이 겹치죠. 여러분 이거 알리아스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서명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이렇게 요 이름을 좀 다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요. 네. 사장님한테 그냥 이렇게 아이디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이게 낫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사장님 보기 편하게 뭘로 한다? 사원번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사원명. 자, 이거 여러분 이걸 앞에 왜 찍는지 아시겠죠? 이제 테이블이 두 개니까 그냥 아이디 하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오류나요? 이게 뭐다? 이게 뭐 사원 테이블의 아이디인지 이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이걸 해줘야 돼요. 네, 사원명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입사 날짜? 네, 입사일 이렇게. 네,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사장님 보시기에서 얘가 10분 초까지 필요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저는 데이트라는 걸로 감싸볼게요. 이렇게 감싸면은 네, 연월 1까지만 얘가 필터링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또 뭐 해야 되죠? 부서명?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 이 정도 되면은 사장님이 보기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그냥 똑같은데 여러분 요거 EMP 요거 하기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EMP 세 글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테이블명에다가 이렇게 별명을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별명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E를 전 EMP를 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것도 D로. 요것도 뭐예요? E로. 요것도 D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깔끔하게 됐습니다.